그것입니다. 제법 그럴듯하잖아요. 씨앗과 농사 이야기로 풀어가는 생명사상. 사실 이 자리에서 상추는 어떻게 기르고 오이는 어떻게 기르고 하기에는 이 시간이 좀 아까워요. 그리고 농사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게 간접적인 어떤 이 그래도 응원이라고 그럴까 도움이라고 그럴까 도시민들은 그 정도로서 농부의 어떤 농업에 관여를 해주는 것으로 저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실전 말하자면 그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이 훈련이고 공부가 되겠죠. 며칠 전에 평창 계시는 분이 이제 자연농 여기 오실 텐데 저희 집에 자연농 배우시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농사 여기 우리 집에 와 보신 분들 이제 몇 분 계신데 그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농사를 짓는 방법은 자연농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자연농이 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농사 이야기고 또 어떤 종자를 나는 사용하느냐 토종 위주로 한다. 근데 토종이 없는데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콜라비라든지 뭐 비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뭐 케일이라든지 이게 토종 종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토종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극소수다 보니까 그걸 찾아내지 못하죠. 이게 관심이 많고 그러면 학자나 이게 다 원산지가 외국이지만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걸 이렇게 찾아가면은 근데 이게 뭐 농부가 그런 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찾아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건 어쨌든 자연농으로 토종 가지고 농사 짓는다는 건데 그 토종은 좀 그래도 대충 이해하겠잖아요. 옛날서부터 이렇게 물려받고 또 내가 해마다 씨앗 받고 다시 심고 하는 게 이제 토종이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농부가 직접 씨앗을 받아서 계속 심을 수 있는 걸 그냥 토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씨앗 얘기는 이제 토종입니다. 얘기를 어디까지 깊이 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연농 뭐 들어보는 거죠. 자연농 농법 그러면 이제 제도적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받는 거, 무농약 인증, 유기농 인증이 있고 그리고 인증을 안 받는 걸 관행농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제도적으로 구분한 거고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 브랜드화 하든 어쨌든 간에 이름을 마음대로 짓습니다. 그걸 뭐 어느 사람은 태평농, 태평하게 게으르게 농사 짓는다 해서 태평농 어느 사람은 또 우리나라에서 쌀값을 제일 비싸게 받던 강대인님 농법이 또 생명농법이에요. 또 저기 그 포천에 가면은 옛날 그 풀몬 회장님의 사위가 이제 그 이렇게 맥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또 그 갑자기 안 떠오르네. 무슨 농이라고 그런지 아시는 분? 몰라요? 생명역동농업. 생명역동농업. 또, 뭐, 책자로 이제 자연농법이라는 책을 만든 또 광주의 농가대학 박사님이 이제 송 박사님이 계시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농사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 그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그래서 그거는 그 여러분들이 대표님이랑 아는데요. 그 제가 보고, 제가 얘기하는 자연농은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농과 비투자농을 했을 때 비투자농. 그러니까 자연에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 뭘 투자할까요? 고름 투자하죠. 비료 투자하죠. 또 농약, 병들까봐도 농약 투자하죠. 뭐 영양이 부족할까봐 또 영양제를 투자합니다. 또 농사를 많이 지내면 인건비 투자를 또 많이 하게 되고 농기계, 많이 지니까 농기계 투자가 많죠. 이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 이상의 많이 보상을 받겠다. 땅으로부터. 많이 수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 도시민들이 예, 뭐 자기 사업하는 거나 기업인들이 기업하는 거나 어떤 같은 그 구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근데 자연농은 투자를 안 한다. 말하자면 퇴비도 안 뿌린다. 비료도 안 준다. 농약도 안 준다. 그러면 뭐 이 어떻게 농사가 되느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자연농의 어떤, 이건 제 철학입니다. 기본 어떤 그 마음이라 그럴까, 믿음이라 그럴까, 철학이라 그럴까요? 그것도 제가 늘 강의 때마다 요거, 요 제목, 소제목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첫째, 신토불이와 생이지지 철학을 사실 여러분들이 들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신토불이 그러면 식당 가면 써있는 한때 유행했죠. 식당 가면 신토불이. 우리는 국산만 씁니다. 그게 신토불이라의 의미하고 뭐가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관성은 있어요. 또 국산품을 쓴다는 게 신토불이. 뭐 한문 그대로 하면은 내 몸과 흙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몸이 흙이고 흙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우리 많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분리되지 않는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사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영양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십니다. 저보다 건강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십니다. 내 몸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투자된 무엇에 대해만 우리 관심을 가져요. 건강보조식품, 영양학적으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건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은 땅이 갖고 있다라는 철학입니다. 땅을 신뢰하는 거죠. 땅을 못 믿으니까 땅에다 영양제까지 줘요, 요즘. 그리고 땅보다 공중에서 기르는 게 더 상품성이 있다고 투자 많이 해요. 수경재배. 뿌리가 땅에 닿지 않습니다. 약액재배. 뭐. 어쨌든 우리 농업의 어떤 그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흐르는 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농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농은 투자를 안 하는데 그 안 하는 이유가 땅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을 살려야 된다. 바로 땅에 많이 있는데 내가 못 찾아먹고 내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데 못 찾아먹는 이유가 뭘까요? 못 찾아먹는 이유는 몇십 년 동안 녹색혁명이라는 말이 참 거창하고 좋잖아요. 녹색혁명. 한국은 약 70년대 초 바람 불기 시작했어요. 녹색혁명은 아시죠? 말하자면 투자농법이 시작이에요. 화학 비료 뿌려대고 농약 뿌려대는 거. 그래서 생산량이 증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렇게 층이 밑에 층이 생겨요. 약 30cm에서 35cm 정도의 전국 농지가 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벼나 상추나 이런 것들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 이렇게 막이 형성됐다. 꽃이 됐다? 그러면 땅을 살린다는 거는 여러 가지지만 거기다 통로를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놓고 무슨 우리가 먹는 그 작물의 뿌리들이 마음대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각종 비타민, 각종 미네랄이 필요하다고 우리 배웠는데 사실 그것도 과학이 밝혀낸 일부잖아요. 우리 몸은 무한한 거예요. 뭐뭐 필요한지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학의 단점은 뭡니까?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 종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요즘 그 백화점에 가면 외국 씨앗도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심지도 않는 씨앗들이 건강식품으로 백화점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땅이 살아있고 제대로 농사진 거라고 들면은 열 가지만 먹어도 영양 부족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다섯 가지, 평생 다섯 가지만 먹어도 영양 부족이 일어날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 건강학, 영양학, 또 요즘 또 치유학,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심토우리 땅을 신뢰해야 된다. 요걸 역으로 얘기하면 심토우리가 뭡니까? 다시 씨앗 얘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 심토우리 땅을 믿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즉,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토종, 씨앗. 토종이 좋다. 개량종은 인위적이잖아요. 잠깐 씨앗 종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토종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개량종은 모양 좋고 균일하고 또 많이 이렇게 열리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여름이면 많이 먹는 백다다기 오이, 오이지당 그리고 오이 물김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그 오이로 마사지 해봐요. 헛겁니다. 잣대 오이 붙이잖아요. 헛거예요. 저기 있는 토종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러서 오이, 조선 오이를 생산했다. 그거 발라보세요. 붙여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하여튼 딴 데로 얘기가 좀 빠졌는데 토종 말씀드렸고 개량종은 그렇게 모양 좋고 많이 생산되고 또 규격화 말하는 어떤 반듯반듯 자라줘야 포장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통하기 좋고 또 한 가지는 유통을 했을 때 모든 작물이 그렇지는 않지만 빨리 시들거나 빨리 시들이 깨지지 않는 그런 어떤 목적성을 갖고 이렇게 그 계량을 했는데 계량은 좋은 거잖아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발전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양적으로 어쨌든
마음이 떨어지고 맛도 떨어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계량종의 단점은 반불임. 결국은 불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종자를 받아서 심으면 발화가 잘 안 돼요. 나도 수확량이 적어요. 그래서 농부는 아예 그 짓을 안 하고 맨날 뭐 무슨 종묘 사업계 좋은가 그걸 또 광고를 듣고 그거를 또 사다가 심습니다. 즉 씨앗은 생명인데 생명력이 없다. 그러면 GMO종은 뭐냐? 계량종도 이런 어떤 목적 때문에 계량한 씨앗이 나왔고 현재 대한민국에 생산되는 그 농산물의 99%는 다 그겁니다. 계량종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밝혀진 건 없어요. GMO종을 실험농은 있어도 이렇게 농부가 대놓고 GMO종 농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GMO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먹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20%인데 80%는 수입이죠. 그 수입품을 먹는데 가공돼서 오는 게 있고 요리의 원료 뭐 밀가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80%의 수입품이 대부분 GMO라는 사실. 그래서 GMO가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선거 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이슈화돼서 사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넣 걸었던 게 하나 있죠. 표기하겠다. 예? 표기하겠다 그랬잖아. 그렇죠. 다른 나라 가면은 가공 이렇게 식품에 뭐뭐뭐뭐 들어가는데 요거는 GMO가 아니다만 요건 GMO가 들어갔다. GMO로 된 생산물이 원료로 들어갔다. 근데 한국만 안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공약으로 내가 걸었어요. 표기하겠다고. 그런데 여태 약속을 안 지킵니다. 또 그냥 그렇다고요. 저 정치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먹는 거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80%는 GMO를 먹는다. 그럼 GMO는 뭐냐? 우리가 잘 알죠. 그냥 용어로는 유전자 조작이다. 계량종은 그렇게 이렇게 생명력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GMO를 조작이란 말은 안 하는데 저는 그냥 제 표현입니다. GMO를 비틀었어요. 새끼 못 낳게. 근데 GMO종은 그런 면이 같지만 사실 조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내 생명체 DNA에 없는 유전자를 타 생명체 거를 여기다가 꽂았다는 거거든요. 꽂은 쪽이 항상 어떤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목적성이 갖고 있죠. 누가 나를 이용해서 뭘 어떤 목적성을 갖고 여기다 심었다라는 거 가정했을 때 똑같은 겁니다. 나도 생명이고 콩도 생명이고 다 생명인데 그렇다 보면은 GMO종의 문제점은 굉장히 어떤 생명윤리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고 그 가장 심각한 거는 목적성을 보면은 확 그냥 여러분이 확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농지는 이 땅도 적은데 70% 이상이 산이고 농지가 굉장히 적고 농지도 그나마 자꾸 도시화되잖아요. 참 슬픈 일인데 외국의 이제 농사 대국들의 농사는 농지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기 교수님은 외국에 많이 다녀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기계로 이렇게 하고 농약도 말하자면 비행기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십만 평 콩밭만 있어. 단작화 농법이죠. 현대화 농법이. 그러면 비행기로다 제철에 풀을 주고 콩도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식물이니까. 근데 콩에다 유전
어떤 유전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콩은 안 주고 풀은 싹 주고 그러면 그 콩의 그 농약 제철의 농약 성분은 콩이 안 죽었을 뿐이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농약이라는 거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농약이라는 거는 물로 씻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침투 이행성입니다. 땅 속에 뿌리든 위에서 물로 뿌리든 논에다가 이제 모래 같은 거 입자를 뿌리든 그게 결국은 뿌리가 빨아들이고 잎이 빨아들이고 해서 몸 안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침투 이행성이에요. 이게 뭐 무슨 물에 무슨 특수한 어떤 뭐 어떤 물에 채소를 담그면은 농약이 좀 빠진다. 조금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침투 이행성 농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세 여기 긴 시간 할애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적성에 이제 그 농약 게 우리가 수학 그러니까 자본과 수학할 수 있는데 농약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세계 5대 식량 중에 하나가 콩도 있고 옥수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류가 먹기 위한 옥수수보다 인류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고기 가축에 먹이기 위한 옥수수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거기에 뺏기는 농지가 진짜 심각할 정도로 많은데 그 옥수수에 이제 그 문제가 벌러지들이 좋아하나 봐. 전 강원도인데 이렇게 옥수수에 벌레 그렇게 끼질 않는데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각국에는 벌러지가 문제가 되는 게 또 비행기보다가 벌러지 죽는 살충제를 뿌린다 이거야. 아 이게 내가 참 죄송합니다. 요건 잘못됐습니다. 그 옥수수 유전자에다가 어떤 독약을 심었어. 그거를 다른 말로 뭐 타생명체 단백질이라고. 근데 단백질도 종류가 많겠죠. 그러니까 약을 이 살충제 약 뿌렸다는 거 아닙니다. 약이 이미 여기 들어가 있어 유전자. 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항식의 약이라고 봅니다. 어떤 유전자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벌러지가 옥수수의 잎을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어떤 또 이렇게 말하자면 소비자가 모르게 어떤 목적성을 갖고 유전자 조작이라는 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심각한 건요. 과학자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 식물 찬성한다까지는 말을 안 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그 식량난의 문제도 해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세상 그냥 논리입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정치 논리, 경제 논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과학적인 어떤 답변을 드리지는 않. 않지만은 간단하게 종자를 이제 이 지우는 것 같아요. 여기 지우개 지우개 없나요? 제 이 강의가 사실 이렇게 뭐 종자 강의 농법 강의는 아닙니다. 원래 제목이 뭐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어떤 단어를 고르라고 안전이라는 걸 고를 수도 있겠죠. 안전. 요즘은 남북 대화로 평화, 공존, 그것도 다른 말로는 안전이잖아요. 근데 가장 우선적인 안전이 사실 식량 안전이죠. 먹방 안전도 있고 환경 안전도 있고. 에너지에 대한 안전, 식량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땅은 70% 넘게 산이고
그 나머지 약 30% 안 되는 게 농지인데 그것도 자꾸 공장 짓고 사실 특히 경기도 땅이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꽤 넓게 이렇게 좀 보이던 게 이제 그렇게 길게 이렇게 펼쳐진 어떤 뜰이 별로 없어요. 조금만 가면 큰 도시, 조금만 가면 무슨 얘기냐면 문전 옥탑이 다 이렇게 도시화 되고 있다. 그러니까 농지가 자꾸 줄어들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비교로 좀 스위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보다 산이 더 많습니다. 농지가 더 적어요. 식량량이 스위스도 심각하죠. 돈이 많다고 해서 계속 살아먹는다는 것은 불안을 늘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돈이 많은데 사올 데가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스위스가 뭐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에 어떤 조항을 넣냐면은 스위스 그 나라의 자금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책에는 어떠한 법도 뜯어고칠 필요 없이 그냥 시행하면 돼. 새로운 걸 뭐 시행하려면 법 때문에 못하는 게 있으니까 더 고쳐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스위스 국민도 우리나라처럼 농사인구는 적은데 10명 중에 9명은 다 식량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제 어떤 그런 이 농사에 대한 어떤 기본 사항들이 사실 안 지켜져 있어요. 헌법에 하나 딱 좋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농사,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있어요. 있으면 뭐래요? 대한민국 농지 70% 이상이 다 도시인 겁니다.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은 소장이냐에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스위스는 농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중요시 여기느냐. 한국은 대기업의 수출을 제일 우선시하는 정책군이 없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모든 국민이. 그래서 스위스는 농부가 농사져서 농산물 팔아가지고 못 먹고 산다는 걸 온 국민이 안단 말이에요. 농사를 안 짓는 국민이. 그래서 7가지 직불공리 중이다. 한국은 농사를 진다 그러면 이제 직불금, 거기다가 변동 직불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폭이 심하게 움직였다 했을 땐 농민들이 너무 힘들겠구나 해서 조금 더 줘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7가지 직불금이 명목이 다 있어요. 농사 졌으니까 그냥 농사 직불금이 있겠고, 농사는 환경을 지키기 때문에 환경 직불금. 말하자면 생태, 뭐, 그게 인류사회에 어떤 필요한데 농촌의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 때문에 세부적으로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옵니다. 스위스 농업 치면 이게 7가지 직불금을 주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농민이 이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97% 한국하고 비슷한데 97%의 농사 안 짓는 국민이 나도 농민이라는 입장이에요. 나도 그 환경 속에 같이 산다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농민과 도시민들이 사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의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나라만 예를 더 들게요.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부각된 게 있죠. 부탄. 예, 부탄. 여기 뭐 농업 어떤 정치적인 제도적인 거로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정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젊은 그 영국에 유학 갔다 온 젊은 분이 이제 국왕으로 취임해가지고 나라를 좀 발전시키고 잘 살게 하겠다고 이제.
관광 대국으로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보수가 많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관광 그 가이드들을 양성을 해서 일을 했는데 가이드들이 나 이거 재미없어서 못하겠다. 돈은 더 벌어도 농집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농사 짓는 게 난 더 행복해요 하고 왕에게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이 없으면 왕도 없잖아요. 국민이 주인 맞아 민주주의처럼 그걸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 왕이 이제 그런 걸 다 받아들이니까 또 불만 사항이 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이 좀 있는데 전 땅이 없어요. 그 왕이 또 땅을 구해주고 왕족들의 땅을 좀 양벌 받아서 그러니까 얼만큼 욕심이 아니라 농사 짓는 거에가 훨씬 이 다른 어떤 직업을 갖는 것보다 행복하다 해서 현재 약 70몇 프로가 농민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뭐 농촌 인구를 늘리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농사야말로 행복하다는 이 어떤 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은 뭐죠? 행복의 가치를 갖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직업이 없으니까 좋은 직장 있으면 다 떠납니다. 돈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농사를 짓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농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시약 얘기하고 한국의 이렇게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시약. 지난번 강의에 오셨던 분 누가 계신가요? 저기 손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신데 조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께는 중복될 수 있지만 길게 안 하겠습니다. 씨앗은 곧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 이 씨앗이란 생명은 생명이란 대체 뭐냐? 생명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 생명이라는 거는 저기 아홉 모를 가져오고 아홉 이파리로 오늘 좀 된장국 끓이려고 제가 따왔는데 곧 아홉이고 씨앗 얘기하는 겁니다. 씨앗. 아홉 씨가. 우리 아홉 씨라고 합시다. 이 아홉 씨는 아홉 씨의 전 과거를 품고 있어요. 또 전 미래를 품고 있어요. 즉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갖고 있다. 영원성. 그러면 모든 식물의 씨가 그런데 사람도 생명이죠. 내 생명은 과연 뭔가라는 것을 알아야 나는 농업에 더 깊이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씨앗이 갖는 역할은 뭐죠? 여기 씨앗 그려놨는데 좀 뭐 크지만은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이제 생명력으로 살아가잖아요. 열매 맺든 뭐 이렇게 잎이 있다고 쳐요. 뿌리가 위에 나온 거에 몇 배라고 그랬죠? 예, 약 3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식물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볼 수 있는 건 여기만 보죠. 자.
겨도 1m 이게 좀 긴 거 1m 차라고 상추도 뭐 이 정도 차랍니다. 이게 잘 크면은 예, 아우는 더 커요 막. 그러면 뿌리는 어디 얼마큼 내려갈까요 이게? 3배에서 5배 내려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만큼 자라는데 층이 생겨서 못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뿌리가 못 내려가요. 제가 이런 큰 파이프, 건설용 파이프, 그걸 땅 속에 깊이 묻어요. 이렇게 요 정도 높게 거기다 흙을 채워요. 그리고 물을 붓고 거기다 벼를 꽂아봤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쉽게 그거 다시 캐봐요.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나. 물론 이건 사람이 조건화 있으니까 더 잘 내려가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만 뿌리의 양 깊이를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 그렇죠. 이게 생명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생명활동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자란, 이렇게 해서 마음껏 자라고 마음껏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생명활동입니다. 식물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자라고 뿌리를 뻗는구나 이렇게 이제 자라는 걸 보자면 뿌리를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나로 생각해. 씨앗과 농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씨앗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농사를 짓잖아요. 농법 여기 그 농법에 관심 갖고 이렇게 또 들어보고 한 분들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농법을 설명했습니다만은 농법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특히 도시민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아 어디 가면 유기농을 팔아 유기농법이야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농법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유기농법을 하시고 여기도 유기농법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나 삶의 어떤 향기나 이게 각각에 달라. 말하자면 너무나 반할 수도 있고 참 뭐 존경할 수도 있지만은 참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유기농 농부인데 그의 어떤 생활상을 옆에서 깊이 아는 사람은 더 못된 놈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딱 잘라서 무슨 농법 이러고만 생각하잖아요. 단편적으로 사실 농사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되고 나의 삶의 스토리에 대해요. 여러분들이 감자 하나 사 먹건 뭐 상추를 하나 이렇게 길러 먹건 또 농촌에 이렇게 관광을 가던 그 모든 것이 좀 단편적이 아니고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 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가 어려운 면도 있지만 사실 농부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내가 더 쉬워요. 농업은 농민들을 얘기할 때는 농사에 대한 얘기는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어요. 깊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는 거는 상추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명 얘기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리잖아요. 자, 일단 제가 강의한 거는 지금 이제 강의의 두 번째.
신토불이 요 정도까지 하는 생이지지를 좀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생이지지란 단어 있다. 어떻게 보세요? 사람은 태어나서 자식을 기르면은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까놓고 얘기해서 높은 사람 되고 부사 되고 그러려면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좋은 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열심히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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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자란 사람은 사실 많지 않죠. 자식 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속상하다고 뭐 그러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는 저기 토종 오이 뭘 갖다는데 토종 오이 씨 안에는 이미 어떻게 살아가는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사람이 한 생명으로 태어났으면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는 지혜는 다 갖고 있습니다. 밖에 표현 또 해볼게요. 저하고 한 15년 차이 나는 형동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고, 평생 읽은 책이 몇백 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난독증인 사람이에요. 열 페이지를 잘 못 읽어요. 근데 그 동생은 천재예요. 입학할 때는 턱걸이로 입학하고 졸업할 때는 전체 수석이에요, 항상.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상급학교를 간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돼서 이제 부모가 막 회초리 들고, 빨리 와, 시험 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대한국대 철학과 전체 대학 전체의 수석으로 도한 사람인데 본인의 말로 자기는 나이 30전에 5천권이라는 책을 이상을 읽었대. 근데 이렇게 어려운 책을 쫙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탁 덮으면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난대. 그런데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대화하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탁 이렇게 열린대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도착했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다. 제 얘기는 더하기 빼기 영어 배우는 거는 일종의 지식이잖아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는 사실 큰 관련이 없어요. 입학시험을 보고 취직시험을 보는 데는 관련이 있어도. 있어요. 우리 그 적어도 한 2대 정도 올라가면 누구나 이렇게 선조들이 어른들이 해온 말씀이 있습니다. 요게 무너졌어. 요 말이 저기 교수님 얘기 들으면 그 얘기 그러실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집어올 거 다 갖고 태어난대. 근데 요즘 뭐죠? 아무래도 새끼 나오면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것 같아. 내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하나 만나려고 그러죠. 그때 옛날 말은 그렇게 지금 3만불 시대라고 그러는데 옛날 뭐 뭐 천불 시대 같은 뭐 전쟁 후에 그렇게 가난했는데 뭐 5명, 7명, 9명 막 났어요. 그러면서 먹고 살기 힘들면서 그래도 그래 말로는 사람은 애들 태어나면 집어볼 거 다 갖고 태어나.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저기 그냥 그렇게만 질문한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제 얘기는 생이지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이미 다 갖고 태어났다. 좀 눈 좀 열어주십시오. 아니요, 그 위에 거. 위에 거 때문에. 여기 오시는데 헤매신다고 저도 한 20분 헤맸거든요. 좀 잘 알 수 있게 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 네, 지금 사실 이 생일이 2부 순서라고 보십시오. 1부 힌트부리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쓰라고 지웠어요. 사실 이게 좀 내가 용어를 빌려와서 그렇지 요거는 불교 용어예요. 예. 그리고 이게 그 반대가 있어요. 반대 용어가 그걸 학이지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배우면서 이렇게 닦아나가야 된다는 의미. 저는 어느 편이냐가 아니라 전혀 그 각도를 달리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이지지는 생명과 연관성된 어떤 그 원리 이런 쪽에서 이제 생이지라는 말이 나는 와닿는 거고, 학이지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제 맞는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기독교에도 예정론이냐, 뭐 자유의지경이나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 다시 2부 생이지지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갖고 태어났다. 우리 옛말에는 먹을 것도 다 갖고 태어났다 그러는데 온통 걱정뿐이죠. 어서 오십시오. 제일 마지막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지 오셔가지고. 네. 자, 제일 1부에는 씨앗, 생명 그런 얘기를 했죠. 신토분이. 그럼 이분은 생이지라는 말은 뭐냐? 씨앗이 살아가는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다 갖고 태어났어.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 알아. 근데 당장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상황에서 옛날에 읽었던 것이 튀어오른다. 지금 다 아는 것이 드러나면은 그건 정신 병자가 되죠. 안 드러나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필요한 때에는 딱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백과사전이 지금 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다. 항상 필요한 건 하나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토종 씨앗 얘기할 때는 거기에 이제 끄떡하셨어요. 근데 나라는 생명. 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생명 얘기할 때 나라는 생명으로 되게 이상해요. 토종 씨앗의 생명 그러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좀 비유적으로 좀 또 성경에 나온 거 얘기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도 이렇게 훌륭해 되고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누가 따르니까 나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따르겠다고 했는데 따르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 그랬냐면 그 사람이 아버지가 아버지인지 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가 기독교 집안에 어렸을 때까지 다녔어요. 저 혼자만 안 다니는데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내가 예수님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아버지 돌아가신 그거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그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네가 산자면은 산자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을 꽤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존재성을 얘기할 때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묘하게 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 생명 아닌 자가 없잖아요. 그 생각에 안 해보셨나요? 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을까? 여기 생명자가 나오잖아요. 자, 거꾸로 쓰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그랬으니까 진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길. 예수는 이제 우리 한국식 여기 반대가 돼. 기지와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은 그 자체가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가를 생각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정말 생명이라 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진리야. 가는 길이 다 다른 길이어야 내가 가야 할 길. 그래서 생이지지라는 말과 이 생명은 같은 말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들 고민합니까? 그러니까 또 최근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저와 나눈 분이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간대. 그냥 한 1년 좀 놀리다가 다시 뭐 어떻게 사정해서 다른 학교로 고등학교를 또 딸이들 뭐라고요? 대안학교 중간에 또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공부시키 뭐가 괴로운지 자식이 아빠 나 또 학교 가기 싫다고 이제 자기가 자식을 너무 이렇게 그 많이 이렇게 억압하지 않았나 뭐 등등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 대학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나와야 행복한 거냐? 지금 자식을 좀 행복하게 그냥 둘 수 없느냐? 전 어느 게 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답인지 저게 답인지 몰라 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저 흉 보지 마십시오. 자랑한다고. 저 그런 방황을 안 해요. 매 순간 그런 방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면 그냥 가면 돼. 생명은 그렇다. 다시 농사에게 조금 돌아가 볼까요? 오이가 자라면서 무슨 걱정을 뭘 할까요? 목이 타면 땅을 자꾸 팔라고 그러죠? 그건 걱정하고 좀 다릅니다. 오이가 참 난 왜 수박처럼 못 살까? 수박처럼 되는 게 나의 성공인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대부분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 부럽고 뭐한 하여튼 경쟁보다 나보다 좀 앞서가는 사람이 부럽고 그래서 제가 생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생명이라고 그랬나? 왜 죽은 자 장례는 죽은 자에게
뻔히 살아있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까 씨앗 얘기하고 이렇게 뿌리 많이 얘기했죠. 이 생명 활동이 시작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지 않은 건가? 말하자면 여기가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싹이 트기 시작해서 뿌리 땅에 먼저 막 박으려고 내가 이게. 그러면 이게 싹이 이렇게 이게 트르는데 생명은 생명인데 아직 살아있지 않은 생명 그 상태를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씨를 이렇게 싹이 트는 순간에 본래 씨는 뭐죠?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죠. 이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너무 똑똑하고 또 많이 배우고 부자이고 한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한 거는 이게 참 문화 당하는 거지만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 부처님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뭐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했구나.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말이고 그래서 그냥 고개를 툭 숙이고 그냥 돌아갔다고 해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생명이 많이 뭘 얘기를 하는데 저런 말을 아까 똑같이 살아있는 생명인데 뭐 죽은 생명 살아있는 생명 그러나 그러는데 본방 얘기인 것처럼 이러한 것이 자연의 이치고 자연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아직 발을 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한 거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과연 뭐냐는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좀, 비유가 아니라 더 쉬운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태어나라는데 예수가 저만큼 온 걸 알고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죠? 교회 잘 안 다니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때가 왔다.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는 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내가 일로만 걸어봤어요. 발전 플러스 이득 이게 아니구나. 돌아선 거를 회개라고 돼요.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젊은 분은 한 2세대가 앞서가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 짐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난다고 그러고 또 오늘 제 얘기는 뭐죠? 사람은 태어날 때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몇십 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은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노력해야 되고 남을 이겨야 행복하다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지쳐서 이제는 나 먹기 살기 힘들어 그래서 애를 안 낳아요. 이게 자연이치하고 맞습니까? 남자는 여자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좋아해서 연애해서 자식을 자꾸 낳는 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모든 생명의 이치.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 농사 이야기하는데 내가 별 얘기 다 하죠. 근데 농사 이야기야말로 삶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부 순서는 생이지지를 거의 이제 마치려는데 일부는 내가 신토부리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살면서 좀
염려하지 않는 삶이 뭘까? 그냥 가던 길 멈추면 돼요. 가던 길. 직접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제가 이제 농사 얘기를 할게요. 제 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풀이 많은 걸 보고 사람들은 실망을 해요. 저것도 농부냐고. 근데 저는 땅을 살, 아까 말씀드린 땅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연농이 한 뭐 세월이 좀 흘렀으면은 땅이 살아났으면 풀, 저도 아깝게 좀 매야 되겠죠. 아주 100%는 안, 뭐, 안 매고 풀이 적당히 있는데 보기도 좋습니다. 그 풀 얘기는 이 생명 다양성과 이 생태계와 연관되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제 얘기는 농사 얘기라는데, 아, 봄이 되니까 또 내가 농사 짓기 시작하니까 작년에 농사 폐농한 것 같은데 또 저 그래요. 또 여기 몇 분은, 서너 분은 제 농사 짓는 거 와서 보셨는데, 저는 이제 땅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병이 났으면은 그거 어느 사람은 또 뭐 고추 발렸어요. 막 그 부위 주변까지 막 뽑아서 멀리 갖다 버립니다. 난 다이어트 풀이라고 그냥 냅둬요. 농약도 안 쳐요. 히터불이, 고추와 땅이 또 불이야. 서로 반응을 해야 돼요. 풀이 아까 땅이 살려면 그 약 30cm, 35cm의 층을 뚫고 가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재미하는 그것은 잘 못 들어요. 뭐 노력하면 그것도 뚫어지겠지만 풀이 먼저 뚫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따라 내려가요. 그리고 남들 그 이 시설, 이 투자 농사하는 사람들은 물 시설도 이제 뭐 관조수도 깔고 이렇게 또 뭐 스프링클러도 하고 또 또 이 하우스 재배는 습도 탁 체크되면 자동으로 물이 쫙 틀어지고 그러는데, 말라 죽으려고 그러면 물 줘, 나는. 물도 잘 안 줘요. 지가 이렇게 내려가라고. 저 오늘 가져온 거는 물 자주 준 겁니다, 저 빨리 먹으려고. 그러니까, 풀이 많이 난 걸 보고 제가 매태는 너무 흡족했어요. 밭에 풀이 나는 게. 뭐 고추 수확은 좀 죽어도. 근데 남들 보면 이제 폐농했다고. 근데 올해 또 내가 실험하는 뭐 늘 저는 실험농이나 마찬가지인데 실험하는 게 있는데 한쪽을 다시 하나가 있으면은 요 정도는 새로 고를 이게 관리로 따봤어요. 이게 새로 이제 말하는 기계 작은 기계를 기계를 바꾸려고 여기는 바꾸를 그대로 작년 바꾸를 그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고추 나무 작년 거 이게 부러진 거 그대로 있고 여기 여기다가 이제 고추 심고 요거는 또 새로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도 이게 훨씬 마음에 들어. 나는 요거는 내가 좀 작년 간서부터 저기 내가 작년보다 조금 못합니다. 이게 건강이 다리가 좀 안이 자꾸 돼서 들어.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심을 때, 지금 저 고추를 심을 때, 고추 심는 시기까지 풀이 많이 자라요. 봄부터 갈지라니까. 갈아엎으면 풀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사이를 고르려니까. 김매기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갈아봤어, 올해. 힘들어도 그냥 할 걸 후회 또 되는 거야. 우리 집 와보시면 갈고 새로 한 밭과 갈지 않은 맛의 차이점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작물이 자라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디서 자라는 걸 좋아하는가를 바로 느꼈어요. 이번에. 같은 시기에 고추 심고 같은 시기에 뭘 심었는데 갈지 않은 밭, 자연 그대로의 밭. 어느 정도 땅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땅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런 예, 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또 이게 길게 10년을 내다보고 땅을 할 것 같으면 또 더 원칙적인 예,
기다림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첫 해만 걸음을 잔뜩 줬어요. 그것도 문제가 사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이 걸음은 대부분 축분 발효한 건데 축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 지혜로 살아먹은 축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 때문에 문제 있고 그럼 원리 원칙대로 한 10년을 기다려줘야 돼요. 조금 먹고 땅이 스스로 걸어지기 때문에 그 다시 겨울에 특히 한국 땅이 좋은데요. 꽁꽁 얼려놨다가 풀어지면은 트랙터로 간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농사 짓기 편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막 10톤씩 되는 막 트랙터가 이렇게 다니면서 침을 더 두껍게 이렇게 합니다. 제 이야기는 자연 농, 이렇게 그냥 밭을 갈지도 않고 조금 이게 노동력은 많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심었을 때 식물이 훨씬 행복해 하더라. 제 느낌은. 제가 금방 얘기했죠. 나라는 생명 자체에 대한 나에 대한 믿음.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살 거 걱정 안 하고 내가 어떤 방법이 옳은 길인가를 걱정 안 해. 그냥 바로바로 그때그때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가 얘기한 모든 철학의 기본은 난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생명사상 제가 강의하는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눈만 열리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렇죠? 말하자면 최고의 가치는 사실 이 생명에 대한 가치, 나라는 가치 더 이상 없잖아요. 이 생명. 이제 그 질문 좀 받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이렇게 얘기 들으셨는데 뭐 농법 이야기도 좋고 무슨 얘기든 좋습니다. 저쪽에 그러면 비닐을 안 걷어내고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안 하고 고추를 심으신 거예요? 아니면 잡초 고추하고 그, 같이? 비닐 피복을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안 하는데 자본 투자하는데 노동 투자가 많죠. 그러면 잡초는 안 뽑으신다고? 뽑아줘야 되는데 네. 잡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니, 굉장히 이제 잡초는 아까 뿌리 말하자면 땅을 살리는데 이게 좋은 역할을 해준다. 왜 잡초가 뭐죠? 어쨌든 우리 작물 우리가 먹는 작물보다는 깊이 들어가도 요 땅이 살아서 깊이 들어가도 요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고 칩시다. 현재는 요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풀 때문에 고속도로 풀이 나져서 근데 풀은 강한 풀들은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이 풀이 올라와 올라올 때 수분만 땡겨 땡겨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집 말하면 땅에 있는 모든 걸 뽑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가나요? 여기서 죽잖아요. 여기서 또 제가 그 이게 그 농사를 20대 초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비료 뿌릴 때 농약 치고 그거 다 해봤잖아요. 제가 뭘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다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러면 풀이 나면 풀이 요 내가 투자한 금액을 뺏어 먹는 것 같으니까 악착같이 풀을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투자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풀을 내가 왜 제거해? 풀이 뽑아 올려줘서 풀이 오히려 도움을 주잖아요. 깊이 있는 영양가치를 뽑아서 고추 옆에 놔준단 말이에요. 내년 고추를 위해서. 그 외에도 풀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 강남이 또 제가 또 밖에 또 움직여야 돼요. 한 3시 반쯤 거기 텃밭 거기 텃밭에 벌러지가 생겼대. 아유, 걱정이야. 내 바깥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데
보세요. 온갖 풀이 있으면은 온갖 벌레가 있잖아요. 진딧불이 좋아하는 풀이 있고, 예? 각종 벌레가 좋아하는 풀들이 다 있어요. 근데 풀이 싹 제거됐어. 벌레가 갈 데 없어요. 맛없어도 상추 먹어야 돼. 참 답답해요. 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 이거야. 밭둑에 예를 들어서 엉겅퀴 같은 게 있으면 진딧물이 걸로만 붙어요. 무궁화 나무 있잖아요. 무궁화 잎에 진딧물이 껴요. 이 가물고 그러면. 그리고 또 무당벌레가 있어요. 또 이 저기 무궁화 나무도 살잖아요. 그 진딧물 먹고. 그게 생태계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600평 되는 밭에 올해 또 실험을 했어요. 한 600평 되는 밭에 한 정확하게 쉬지는 않았는데요. 거의 한 15가지 이상의 작물을 이렇게 심고 한 가지 심고 이렇게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이거 심다가 또 이거 심다가 이거 심다가 막 이렇게 재미삼아 또 이렇게 해봤는데 이건 또 어떤가 해요. 그러니까 단작화가 현대 농법이고요. 편하니까 몇만 평 한 가지 작물을 심는다는 거 생태계 파괴입니다 사실. 여튼 생태계에는 풀이 어떻게 보면 상추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추를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만 풀 없으면 상추도 없어져요. 사실은 끝내는 거. 네.